안녕하세요. 미미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를 어떻게 연출하는지, 제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베이스를 시작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먼저 메이크업 베이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쿠션, 컨실러, 물 먹인 스펀지하고 납작한 브러쉬도 필요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가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한 제품은 조성아의 묽은 크림인데요. 한번 짠 양을 얼굴 전체에 도포해서 마치 로션을 바르듯이 펴 발라줍니다. 손가락을 사용해서 그냥 막 발라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발랐다고 생각이 드시면 스펀지를 사용해서 약간 걷어내 주셔도 괜찮아요. 이번엔 모공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포 패셔널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평소 고민이 되는 큰 모공 부위에 아주 얇게 펴발라줍니다. 제가 좀 모공이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화장을 할 때에는 이 포 패셔널을 자주 씁니다. 이번엔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조금 짜서 얼굴 중심으로 발라주시는데요. 제가 쓰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약간 두툼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깎여져 있는 그런 브러쉬인데요. 파운데이션 바를 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중심으로 꼼꼼하게 펴발라줍니다. 이번엔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발라놓은 파운데이션을 밀착을 시켜주는 과정인데요. 톡톡톡 두드리면서 얼굴에 잘 밀착되도록, 그리고 눈과 코 옆, 그리고 턱 밑도 꼼꼼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같은 호수 쿠션으로 볼과 코, 이마, 얼굴 중심으로 쿠션을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웬만한 잡티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인 기미 부분을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주는데요. 먼저 콕 찍고 나서 저렇게 편편한 블러쉬로 가장자리 부분을 얇게 도포해줍니다. 메이크업 픽서를 사용해서 한번 고정을 시켜주면 이제 색조 화장 준비가 다 되는 거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